중심음을 갖게 하여 평조와 계면조를 쌓으면 두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만 다르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덩기덩덩! TV와 함께하는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여러분, 국악이론의 개념을 꽉 잡아주는 국악이론 마스터 이소정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의 개념 중 선법으로서의 조, 즉 평조와 계면조에 관해 공부할 건데요. 특히 선법은 국악이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국동이들 모두 집중할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평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평조는 중심음을 기준으로 장 2도, 단 3도, 장 2도, 장 2도 간격으로 음을 쌓은 5음 음계예요. 쌤이 지난 시간에 국악은 대개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던 거는 모두 기억나죠? 이러한 5음 음계의 평조는 중국 치조의 음 간격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국동이 친구의 질문이 들어왔네요. 쌤, 치조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질문 잘해 주셨어요. 중국의 치조는 서양의 게으름으로 나타내면 솔, 라, 도, 레, 미가 됩니다. 즉, 중국의 치조의 음 간격은 우리나라 평조의 음 간격과 같은 장 2도, 단 3도, 장 2도, 장 2도 간격이다. 이 말인 거죠. 국동이 친구들 모두 잘 이해했죠? 국동이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선보의 황종평조를 같이 한번 쌓아볼게요. 자, 우리 이때 황종의 음고를 E플랫으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중심음은 뭐예요? 맞아요, 황종이죠. 그럼 첫 음은 당연히 황종으로 그리고 평조니까 장 2도, 단 3도, 장 2도, 장 2도, 즉 2, 3, 2, 2 간격으로 음을 쌓아볼게요. 황종에서 두 칸을 가면 태주, 태주에서 다시 세 칸 가면 중녀, 중녀에서 두 칸을 가면 임종,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에서 두 칸 가면 남녀. 그래서 황종평조의 5음 음계는 황, 대, 중, 임, 남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계면조입니다. 계면조는 중심음을 기준으로 단 3도, 장 2도, 장 2도, 단 3도 간격으로 쌓은 5음 음계예요. 계면조는 중국의 우조의 음 간격과 같은데요. 중국의 우조를 서양의 게으름으로 나타내면 라, 도, 레, 미, 솔. 다시 말해 우리의 계면조처럼 중심음으로부터 단 3도, 장 2도, 장 2도, 단 3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음의 의미를 지닌 우조를 뜻하는 우조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앞서 황종의 음고를 E플랫으로 하여 황종평조를 쌓아봤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면조를 배웠으니 황종의 음고를 E플랫으로 한 황종 계면조를 오선보에 함께 쌓아볼게요. 황종 계면조이기 때문에 제일 첫 음은 당연히 황종이 되겠죠. 그리고 황종에서 세 칸을 가면 협종, 협종에서 다시 두 칸을 가야죠. 중녀, 중녀에서 두 칸을 가면 임종, 마지막으로 임종에서 세 칸을 가면 마지막 음은 무역이죠. 따라서 황종 계면조의 5음 음계는 황, 협, 중, 임, 무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국동이 친구들도 12율 중 어떤 음으로도 평조와 계면조를 다 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음을 중심음으로 평조와 계면조를 쌓았을 때 과연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걱정하는 국동이들을 위해 쌤이 작은 팁을 알려줄게요. 왼쪽은 황종평조 5음 음계고 오른쪽은 황종계면조 5음 음계죠. 그런데 이걸 겹치면 유레카! 딱 두 음만 다릅니다. 그것도 두 번째, 다섯 번째 음만 다르죠. 쌤이 다시 쉽게 정리해주면 중심음을 갖게 하여 평조와 계면조를 쌓으면 두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만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악의 선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간단하게 평조는 2, 3, 2, 2 그리고 계면조는 3, 2, 2, 3 이렇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외우세요. 그러면 선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끝인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미래의 명인들, 국악신동 국동이 친구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소정쌤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국악이론 공부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